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변신해야 돼. 오라스모 금통이 사람 지나오는 마법 소녀로 변신할 거야. 미라클 메이크.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마법 소녀 카와이 러블리 즉흉 독흉 박흉 북흉 루루핑. 제목이 이렇게 길어. 자 아무튼 뭐 AI로 이렇게 그림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만든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게임 알맹이는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캐릭터가 좀 어디서 좀 본 것 같은. 마법 소녀가 되기 전에 선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하트를 누르고 표시되는 선서문을 감정 없이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나는 마법 소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감정이 감지되었습니다. 아 감정을 빼야 돼? 나는 마법 소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마법 소녀 카와이 러블리 즉흉 독흉 마법 소녀. 인간의 악의를 정화하여 범죄의 예방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만 12세 18세의 소녀. 2024년 서울 출산율 저하로 인해 마법소녀 부족 현상이 극에 달한다. 마법소녀 부족 현상으로 세상은 악의에 침식당하고 각종 범죄율이 폭증하여 위기를 느낀 정부는 비밀리에 마법청을 신설, 소녀가 아니더라도 마력을 지닌 모든 인물을 마법소녀로 만들기로 한다. 마력을 감지하는 특수능력을 가진 에이전트들을 국가 각지에 파견하여 새로운 마법소녀를 발굴하는 그리고 한 에이전트 엄청난 잠재력의 소유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수상한 고양이와 보험회사 부장. 어이 거긴 너, 이 짙은 마력의 냄새, 혹시 너 마법소녀가 되지 않겠는가? What? 고양이가 인간으로? 그것보다 마법소녀라니. 난 남자라고. 그런 사소한 것은 신경쓰지 마라. 너에게서 마법소녀의 재능이 느껴져. 아 그래 한때 꿈꿨었지. 그치만 마법소녀의 꿈은 버린지 오래인걸? 그 남자가 어째서. 마법소녀가 되면 국가 유공자의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난방비 면제, 공영주차장 할인, 톨게이트 할인까지? 꿀꺽. 한번 해볼까? 아 주문이 표시될 거야. 가볍게 읽기만 해. 주문을 정확하게 외우면 마력이 모이게 됩니다. 무지갯빛 마력이 절반이 넘어야 마력이 발동될 수 있다. 준비됐어. 이걸 읽는 거야? 거야? 샤랄라 예뻐질래 꿈꿔왔던 내 모습 마법소녀로 변신. 이걸 읽는 거야? 샤랄라 예뻐질래. 아 얘 내 목소리가 또 들려. 마법소녀로 변신. 아 마력의 냄새 역시 내 감이 틀리지 않았군. 이게 나? 믿기지가 않아. 세상에 퍼진 악의를 정화하는 것이 마법소녀의 사명이야. 정화의 주문을 외워보자. 천년의 정화자 베이킹 소다 파워. 야! 야! 천년의 정화자 베이킹 소다 파워. 야! 좋아 바로 그거야. 기쁨 분노의 마음을 담아 주문을 외우면 무지갯빛 마력의 나머지 절반을 모을 수 있지. 쓱싹싹 악의로 더럽혀진 마음을 정화해. 클린 옥시 스매시. 슥닥닥 악의로 더럽혀진 마음을 정화해. 클린 옥시 스매시. 대단해. 처음 쓰는 마법이 맞는 거야? 몇 번만 더 연습해보자. 폴짝폴짝 귀여워질래 방금 아까 스마일 징긋. 폴짝폴짝 귀여워질래 방금 아까 스마일 징긋. 정말 훌륭했어. 다시 한번 소개할게. 내 이름은 똥꼬냥. 마법소녀를 발굴하는 내 에이전트야. 나는 김부장. 렐루 보험 영업부 부장이야. 평범한 직장인이지. 하지만 이제 마법소녀라고? 잘 부탁해. 마법소녀 김부장. 승리. 그래서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야? 각성을 했으니까 대마법소녀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요즘 무슨 일이 생기신 건지 활동이 뜸하시거든. 1화 무설탕 한약. 신입 마법소녀의 우당당 탕탕 첫 전투. 이게 아스파탐이야? 약 드세요. 아 이분이 마법소녀셔? 난방비는 할머니 계좌로 납부할게요. 아 제로 한약이야? 늘 고마워.
강한 악의가 느껴져. 대마법 소녀님이 위험해. 왜지? 아, 저 사람이 악의의 근원? 잘못된 거 아니야? 저런 미인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리가 없어. 확실해. 저길 봐.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저거. 걔 마법 소녀님의 연금 통장이야. 별것 아니야. 난방비를 내려던 것뿐이지. 후훗. 마법 소녀에겐 난방비 면제 혜택이 있다고. 아무래도 말로 해선 안 되겠군. 부장, 마법으로 아기를 정화하는 거야. 마법 소녀로 변신하자. 나를 봐라. 나는 지금, 변신 중. 나를 봐라. 나는 지금 변신 중. 쳇. 마법 소녀. 인가? 마법 소녀는 국가 기밀인데 어떻게 알고 있지? 가끔 할머니의 혼잣말을 듣다 보니 알게 되더군. 물론 마법 소녀의 약점도 알고 있지. 아저씨가 마법 소녀래. 어? 웃기는 걸 마법 소녀가 다 얼어 죽었나? 얘도 더빙인데. 아, 너무 강하다. 이 힘은 뭐지? 조심해. 변신 중엔 악이 담긴 말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 착한 마음으로 물들어라! 천직 일깨워라! 착한 마음으로 물들어라! 천직 일깨워라! 이게 마법? 간지러워서 웃음이 나는군? 저 AI 저 TTS 아니야? 아닌가? 그동안의 난방비는 어디로 빼돌렸지? 진정해. 너도 나무 줄 테니. 아! 나와 손잡는 건 어때? 진짜? 와! 진실의 피! 어둠을 물리쳐라! 트로스 어택! 진실의 피! 어둠을 물리쳐라! 트로스 어택! 대단해, 부장. 정화에 성공했어. 이제 더 이상 악의가 느껴지지 않아. 어, 머리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렇게 끝인가? 최고의 간병인이 되겠다던 나의 꿈은. 패배 일러스트도 있네. 할머니. 이건 설마 폭주? 부장, 대마법 소녀님이 폭주하고 있어. 한가롭게 인사할 때가 아니야. 아, 그것보다 저 유리병이 폭주와 관련이 있을까? 찹찹 이 달달한 맛은 아스파탐! 아스파탐이 여기 있지? 사실은 그동안 약 대신 드렸어. 뭐? 어떻게 그런 짓을.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변신해야 돼. 고라스모 금통이 사람스러운 마법소녀로 변신할 거야. 미라클 메이크라. 비키거라 신참. 날 막지 마라. 아, 제 마법 소녀님 그만두세요. 저 이미 폴은 정화되었다고요. 흘러간 시간 속 깊은 밤, 슬픔과 분노, 잊혀진 꿈들의 절규, 에이지드 스톰. 니코 니코 웃음, 마음은 환하게 뽕뽕 하트 스마일, 뽀뽀 뽀뽀 하트 웨이브. 니코 니코 웃음, 마음은 환하게 뽕뽕 하트 스마일, 뽀빠뽀빠 하트 웨이브. 이게 뭐냐고 대체. 아니 뭔데. 아, 정확한 주문을 외우지 않으면 마법이 발동되지 않아. 아, 정확하게 읽어야 돼? 니코니코 니코 웃음, 웃음 마음을 편하게 뽕뽕 하트 스마일, 뽀빠뽀빠 하트 웨이브. 니코니코 니코 웃음 마음을 편하게 뽕뽕 하트 스마일, 뽀빠뽀빠 하트 웨이브. 할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할게요. 기억나세요? 첨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출고 내로하셨지만 저를 만나고 웃음을 찾으셨잖아요. 그래, 그랬었지. 영감도 떠나고 자식들도 모른 날 떠나도 폴, 너만은 내 곁에 있어주었어. 맞아요, 제가 딸 같다며 예뻐해 주셨었잖아요. 아, 그랬었지. 그래서 더 용서할 수가 없구나. 나를 배신하라니. 스르르 꺼져버린 믿음의 빛, 차가운 어둠이 밀려오네. 다크니스 마인. 대지를 울리는 탄식,
방치와 대방 속에서 자라는 쓰다리의 가시여 통곡하라. 큰일이야 부장. 대마법이야. 방어 마법을 펼쳐. 5초 내로 주문을 외워야 돼. 슈퍼 슈퍼팟 화자 펼쳐라. 부슈바슈 쉴드 전기. 슈퍼팟 화자 펼쳐라. 부슈바슈 쉴드 전기. 못 막았는데? 폴 아무래도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대마법 소녀님의 분노만 커지고 있어. 그치만 위험한 할머니를 이렇게 둘 수는. 어떻게든 진정시켜줘. 뀨잉,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혼란의 마음에 고요한 안식을. 솔캄 캡슐 라이트, 이젠 분노를 걷어! 왜 공격이 통하지 않지? 아무래도 점례 할머니의 보청기가 고장난 것 같아. 어쩔 수 없겠어. 일단 큰 소리로 주문을 외쳐보자. 잃어버린 소리들아! 귀를 활짝 열어! 에코홀리스터! 진실의 메아리가 들리니? 잃어버린 소리들아! 귀를 활짝 열어! 에코홀리스터! 진실의 메아리가 들리니? 아직 부족한가? 어쩌면 좋지? 나한테 맡겨. 고주파음? 진폭하는 주파수여! 빛나는 별의 장막을 펼쳐줄래? 하이톤 갤럭시 스크린! 진폭하는 주파수여! 빛나는 별의 장막을 펼쳐줄래? 하이톤 갤럭시 스크린! 저기 봐! 보청기가 고쳐진 것 같아. 휴, 정말 다행이야. 노세한 삶의 무게를 전달하는 압도적인 힘, 에이징 그래비티 필러. 필러. 패배. 아, 생각보다 잘 읽어야 되나 보네. 오케이. 슈퍼팟 화자 펼쳐라. 뿌슝빠슝 쉴드 전개. 슈퍼팟 화자 펼쳐라. 뿌슝빠슝 쉴드 전개. 좋아, 막았다. 제법이 있구나. 대 마법 소녀님, 멈춰주세요. 흑 할머니, 이제 그만 화를 거두세요. 아스팝 탐정전은 나도 알고 있었어. 어느 순간 약이 달게 느껴지고 쓴 약을 마시기 쉽게 하기 위한 너의 배려라고 느꼈지. 허나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였어. 나도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단다. 아! 부장, 대 마법 소녀님이 많이 지친 것 같아. 이제 마무리하자. 후루룩 짭짭 퐁! 쓸어내려라! 푸딩 폭풍! 스윗 푸딩 블라스트! 후루룩 짭짭 퐁! 쓸어내려라! 푸딩 폭풍! 스윗 푸딩 블라스트! 아, 이거 언제 끝나? 아, 이거 어떻게 이겨? 아, 이거 어떻게 이기냐고, 이걸. 천천히 또박또박, 약간 감정을 그렇다고 아예 안 씻는 것도 아니고. 후루룩 짭짭 펑! 쓸어내려라 푸딩 폭풍! 스윗 푸딩 블라스트! 후루룩 짭짭 펑! 쓸어내려라 푸딩 폭풍! 스윗 푸딩 블라스트! 아니 진짜 나 이거 미세하게 앞서고 있어 지금. 두 대만 버티면 돼. 아, 이거 두 대를 못 버티겠는데? 아, 마이크 세팅을 좀 다르게 해야 되나 이거? 카오스, 클린스, 레조넌스. 모든 것이 엔트로피 증가의 길을 따름을 인정. 카오스, 클린스, 레조넌스. 모든 것이 엔트로피 증가의 길을 따름을 인정. 국어책이 정답이네. 퓨어 에너지. 퓨어 퓨어 빛나는 글리터링. 러블리 블라스트. 사랑스러운 별빛 샤워. 퓨어 에너지. 이건 왜 안 되지? 너무 느렸나? 너무 느렸구나. 좋아. 공식 알았어 이제. 이기는 공식 알았어. 니코 웃음. 마음을 환하게. 뽕뽕 하트 스마일. 뽀빠뽀빠 하트 웨이브. 니코 웃음. 마음을 환하게. 뽕뽕 하트 스마일. 와, 100 하트 웨이브. 169만. 오케이. 됐다. 그러니까 띄어쓰기만 띄고 붙어 있는 건 그냥 쭉 있고. 카오스, 클린스, 레조넌스. 모든 것이 인트로피 증가의 길을 따름을 인정. 카오스, 클린스, 레조넌스.
모든 것이 인트로피 증가의 길을 따름을 인정. 와, 그리. 오케이, 오케이. 퓨어 에너지, 퓨어 퓨어 빛나는 글리터리, 러블리 블라스트, 사랑스러운 별빛 샤워.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 대마법 소녀님, 정신 있으세요? 자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구만. 미안하이. 덕분에 정신이 들었다네. 그동안 가까이에 있는 아기조차 감지하지 못하다니. 마법 소녀의 삶을 끝낼 때가 왔구만. 승리! 그동안 감사했어요. 건강하세요. 통장은 돌려드릴게요. 이제 나도 은퇴할 수 있겠구먼. 영감! 에피소드 1. 무설탕 한약 완료. 마법소녀의 숙명을 깨닫게 된 김부장.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갱생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To be continue. 아, 뭐야, 에피소드의 끝이야? 을리 역세스라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AI가 이제 셀러문 그림을 많이 참고하네. 확실히 대표 마법소녀니까. 그러니까 딱 봐도 이제 셀러문 참고한 느낌이 많이 나지, AI가. 이건 누구야? 마법 대결 뭐 온라인 있어? 온라인 게임 만들기? 야, 아무나 들어와 봐. 그러면 한 단어씩 골라 주문을 조합하는 방식. 주문에 어울릴 단어를 선택해봐. 상대가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창피하게 만들면 더 유리하겠지? 다 썼으면 나오시지. 그 정도의 근육으로 이 마법 덤벨을 들 자격이 있나? 날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내 이두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없군. 그렇게 자신 있다면 덤벼라. 마법으로 상대해주시. 대머리 마법소녀. 반짝이는 대머리 마법소녀의 속삭임. 두근거리는 트림의 설레임을 이 자리에. 반짝이는 대머리 마법소녀의 속삭임. 두근거리는 트림의 설레임을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저 지금 대전하는 사람 목소리인가 저거? 어? 아니 뭐지? 동시에 나오는데. 척추 기립근. 아, 좀 높게 해볼까? 척추 기립근이 있으니까 나는 강한 자극할 수 있는 거야. 척추 기립근이 있으니까 나는 강한 자극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상대가 안 내는데? 모두 저마다의 학문 외과를 안고서 서로 부딪히며 대흉근을 외친다. 모두 저마다의 학문 외과를 안고서 서로 부딪히며 대흉근을 외친다. 어, 오케이, 오케이. 아마 한 대 때렸어. 갈 땐 가더라도 할 말은 하고 가야지. 전두엽. 전두엽. 고동치는 전두엽은 대장 내시경이 살아있다는 증거! 고동치는 전두엽은 대장 내시경이 살아있다는 증거! 어, 세배. 오케이. 아, 근데 이거 뭐, 이거 사람인가, 진짜? 아, 다른 사람 들어봐, 그러면. 어, 다른 사람. 어, 백제 금동 대향로. 백제 금동 대향로도, 동방 예의지국도, 전부 당신의 것. 모두 힘으로 바꿔 걸어 나가면 될 뿐. 백제 금동 대향로도, 동방 예의지국도, 전부 당신의 것. 모두 힘으로 바꿔 걸어 나가면 될 뿐. 이게 이렇게 잘 읽어. 이 사람 누구야? 아, 쟤 개잘 불러. 무슨데? 아, 이거. 성우 아니야? 난 나라 대보야 말았다. 용의 고염의 마이게스트니 강약 상진약. 어, 개고수. 당평책을 버리면 그날부터의 깊고 어두운 심연은 존재하지 않았던 게 돼. 당평책을 버리면 아, 저 사람은 계속 크립 뜨네. 아, 내 목소리를 좀 싫어하나봐 이 게임이. 좀 더 약간 톤을 내려보자. 깨어나세요. 제가 제빵 명장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위험에 처했어요. 당신이 필요해요. 깨어나세요. 제가 어! 내가 때렸다 이제. 위험에 처했어요. 당신이 필요해요. 아, 이거 와우 NPC 목소리 아니야 방금?
그러니까 도봇이 괜찮은 것 같은데? 대마리 마법사는 말이지? 그때부터의 저주파 치료는 존재하지 않았던 게 돼? 안 되겠다. 필살기 간다. 백제 금동 대향로. 백제 금동. 멈춰라! 한 번 백제 금동 대향로를 거부하면 다시는 운기 조식의 문을 통과할 수 없다! 멈춰라! 대양로를 거부하면 다시는 운기조식의 문을 통과할 수 없다. 아 개고수야. 개고수야. 어 너무 멋지다. 아 재밌었습니다. 아, 네,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주킹도 킹 박킹 무킹 루루핑 재밌었고요.